gotta get up.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송민호 클라스입니다. 첫 솔로 타이틀곡 아, 나, 나. 두 번째 타이틀곡 도망가에 이어 세 번째 정규앨범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투 인피니티의 타이틀곡 탕으로 탕탕탕 제대로 취향 저격했습니다. 뭐 랩 잘해, 퍼포먼스 잘해, 프로듀싱 잘해, 예능 잘해, 예술까지 잘해, 옷잘 입어, 만능 올라운더 송민호 클라스. 오늘은요, 찐 아티스트 송민호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가 랩하는 줄 알았어요.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잼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페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심장 저격수 송민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남자 2 송민호입니다. 아이고. 아, 1년 1개월 만에 컴백 축하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신서유기 있었고 쇼미더머니 있었고 싱어게인 있었고 또 네. 영화 촬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리정 씨하고 광고 촬영하고. 아, 광고 촬영 있었고.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네. 하면서 언제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아니 뭐 1년 전부터 작업을 한 거예요? 1년 전부터 작업한 곡도 있고요. 아. 같이 작업한 곡도 있고. 예. 저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모르겠죠. 너무 네. 진짜 열일해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후라락 지나갔어요. 아니 이번 앨범 중에서 제일 그럼 먼저 1년 전쯤에 작업 처음 시작한 곡이 어떤 곡입니까? 제일 작업한 지 오래된 곡은 궁금해라는 네. 곡이고요. 네. 궁금해는 테이크 앨범 작업할 때 네. 작업했던 곡이에요. 네네. 네. 1년 정도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정말 네. 도전적인 예, 네. 실험적인 앨범이 나왔는데 이번에 헤어스타일을 보고 제가 어우 이거 파격이구나. 앨범 컬러가 헤어스타일에서 빡 오는 거예요. 네. 그 뮤직비디오를 열었더니 그 핑크색 퍼. 네. 아 이렇게 이런 앨범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는데 만족스럽습니까? 이 파격적인 컨셉.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이번에 컨셉 다른 앨범들에 비교해서 예. 굉장히 컨셉추얼해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다 했고. 네, 다 했습니다. 예. 하고 싶었던 거. 솔직히 근데 헤어 요즘에 좀 춥죠? 오늘 추워요, 추워요. 오늘 굉장히 따뜻한 또 모자를 또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면 송민호 씨 무대할 땐 괜찮은데 밖에 다닐 때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멋진 모자를 쓰고 올 거 제가 살짝 예상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멋진 모습으로 멋진 스타일링으로 오셔서 아유, 사실 뭐 패셔니스타니까 잠시 후에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호 하면 사실 뭐 많은 타이틀곡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겁, 네. 뭐 몸, 뭐 이런 탕 네. 한자 한 글자 임팩트 있는 곡들이 떠올라서 네. 오늘은 송민호 씨가 주인공이니까 네.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예전에도 있었어요. 한 글자 제목이. 네. 예전에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또 최근에는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시작합니다. 뚜이 뚜이 추 추추추추이 추. 중독성 강한 노래로 가요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FX의 추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추억송입니다. FX 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추하고 물결하고 하트로 표기를 했어요. 오, 몰랐어요. 네,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송민호 씨도 이번에 탕하고 느낌표 네. 하트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의 그림인지. 일단 제목에서부터 좀 그 곡의 느낌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뭐 겁이나 몸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 글자 글자만 있어도 되는데 네. 탕은 조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탕 느낌이 좀 더 날 수 있게 그리고 좀 귀엽게 예. 하트를 좀 붙여봤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네. 고군분투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 하트가 근데 꽉 채워진 하트가 있을 수 있고 빈 하트도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선별을 하셨나요? 아 선별했죠. 아, 오. 요 하트 마음에 들어요? 네, 빈 하트로 해서 채워나가야죠. 아, 그 뮤직비디오 인트로에 네. 성민호 씨가 유리 창에다가 그 하트를 네. 한 번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NG 없이 촬영했습니까? NG 없었습니다. 오, 바로 네, 한 번에. 네. 한 번에. 역시 또 아티스트 화가도 아, 그림 또, 잘 그리시니까. 우리 또 송화백님 하트로 거기 좀 아트 좀 해주시지. 왜 하트만 달랑 그렸어요. 아니, 그 길이가 이제 또 한 방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빵 먹고 빵빵 내 속이 빵빵 빵 먹고 빵빵 든든해 빵빵 범접불가한 컨셉으로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듀오 노라조의 빵! 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노라조 빵 흐르고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도 너무 유명하죠. 이 빵빵빵빵 하는 이 퍼포먼스. 네. 자, 송민호 씨 요즘 네. 가장 좋아하는 빵 뭡니까? 아, 빵이 근데 살이 진짜 많이 찌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프로 다이어터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좀 피하는데 뭐 하나 피하죠. 예. 근데 저는 제 기억상 마지막 먹었던 예. 빵이 그 초코 소라 빵? 예, 초코 소라 빵. 아우, 그 칼로리 높아요. 아, 그거 먹었던 거 같아요. 그거 언제 먹었나요? 꽤 됐죠.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네. 사실 이번에 탕 타이틀곡을 듣고 많은 네. 분들이 신서유기에 네. 낙지 탕탕탕을 아, 기억하는 탕탕탕탕. 우리 인싸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서유기 팀들한테 먼저 좀 들려줬을 것 같아서 그죠? 예, 제일 네. 먼저 들려준 사람 누굽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들려준 거 말고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 네. 네. 승윤이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반응 어땠어요 그때? 너무 좋다고 중독적이라고. 네. 좋다고 그랬죠. 승윤 씨가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응원도 가지고 네. 예. 음악 방송 녹 할 때도 와주고 프로체성러 예. 네, 새벽 3-4시인데 그쵸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승윤 씨한테 감사의 말은 전하셨을 거고 네. 아 근데 제가 또 나 부끄러워서 이게 그냥 고맙다 이 정도지 네. 막 그렇게 진지하게 또 전할 수는 없고요. 아 진지하게 전해줘야죠. 새벽 3시에 지금 왔는데 그때, 아니 그리고 맞아요. 그거 노래 맞아요. 콘서트에서 그것도 불러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 보시고 영상 메시지로 그때 좀 민망해서 못했던 말 강승윤 씨한테 하나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항상 표현은 잘 못한다만 항상 언제나 힘이 돼줘서 고맙다 승윤아. 너 때문에 힘이 많이 나. 그때도 새벽에 와서 내가 나도 정신없어서 표현 못했지만 고마워.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승윤 씨가 또 힘이 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바른 말 참 오랜만에 네. 바비 씨하고의 그 합을 또 볼 수 있었던 곡입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너무 멋있어. 앞 인트로 인트로 너무 멋있어요. 자, 요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구상을 했으며 또 바비 씨하고 함께 콜라보한 뭐 전반적인 느낌. 이 노래는 뭐랄까 이 노래 테이크 앨범 내고 나서 바로 작업한 곡인데 마압으로 MOBB라는 네. 팀으로 바비랑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팀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서 그게 영향을 미쳤네 그러면 네. 그 무대가 예. 부활시키고 싶어서 마압용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일단 힙합 하면은 좀 욕설도 좀 들어가 있다거나 예. 좀 그런 비속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런 거 없이 완전 힙합스럽게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예. 그래서 바른말이라는 토픽으로 작업을 해봤던 곡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었어요. 네. 정말 바른말 계속해서 네. 예, 어떤 반전이 느껴졌습니다. 네. 예.
이런 아이디어, 이런 컨셉을 바비 씨한테 전했을 때 네. 바비 씨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던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와, 좋다. 재밌다. 아. 아, 진짜 바비 씨가 잠깐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 녹음은 금방 했습니까? 아니면 고생 많이 했나요? 녹음도 바로 했어요. 네. 네, 녹음도 바로 했고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 전체 음악을 다 송민호 씨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와. 이제 콜라보한 인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음악 네. 컬러는 많이 다른데 네. 이제 힙합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 곡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yes.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운 분이죠. 솔로 여왕 손담비의 퀸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주문입니다. 주문. 아틀리사이. 예, 손담비 퀸으로 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죠. 감성 힙합을 선보이는 자이언티의 눈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네, 송민호 씨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이언티 눈 흐르고 있는데 이문세 씨하고 피처링을 해서 또 이 곡이 더 빛을 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별길에서라는 마지막 트랙이 이제 송민호 씨가 선우정아 씨를 생각하면서 그냥 네. 훅 부분 선우정아 씨 생각하면서 썼다는 네. 예. 너무 조합이 좋은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냥 그렇게 갑자기 그냥 선우정아 씨가 떠올라서 곡을 쓰게 된 건지. 원래 제가 워낙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음악도 정말 자주 듣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 네, 떠올랐고 목소리가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바로 작업을 했고 후렴구가 그래서 한 10분 만에 나왔어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면 곡이 빨리빨리 써지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녹음할 때 네. 본인이 상상하면서 썼던 거잖아요. 선우정아 씨 보컬을. 근데 실제로 녹음 현장에서도 본인의 상상대로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선우정아 씨 보컬에 반전이 또 있었나요? 반전보다는 예. 훨씬 더 제 상상과 부합하지만 네, 뛰어넘었어요? 더, 네. 그 이상 그 이상이었죠. 뛰어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호 씨가 또 네. 선우정아 씨 말고도 다른 뮤지션하고 작업할 때 직접 연락을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선우정아 씨도 그럼 직접 네, 연락을?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흔쾌히 한 번에 네. 그죠? 맞아요. 성사가 돼가지고 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 이번에 러브 인 다카 그 첫 번째 트랙 곡에도 네. 선우정아 노래 맞아요. 플레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뭐 네. 도망가자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뭐 송민호 씨의 그냥 계획? 큰 그림? 그거 그냥 정말 그냥 리얼하기 때문에 예. 그냥 진짜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고 예. 넣고 싶었어요. 그 역시 노래. 리얼. 아니 사실 뭐 카더가든 보컬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좋아, 예. 그래서 뭐 다른 가사를 썼어도 재밌었을 네. 텐데 선우정아 노래 플레이 이게 정말 너무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예. 항상 송민호 씨 가사에는 그런 그 재치. 재미를 네. 예. 약간씩 그런 거를 이렇게 던져놓더라고. 우리가 네. 혹시 우리가 뭐 좀 알아야 될 그런 밑밥 같은 거 있었어요? 아 이거 내가 던졌는데 아직 우리 인싸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다. 글쎄요 많을 텐데. 예. 한번 찾아보시죠. 사실 하도 많아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기억을 네, 잘 못하죠. 네, 너무 재밌어요. 예. 정말 이별길에서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네. 트랙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 트랙이 제일 고민이 많은데 이 곡이 좀 여운이. 크게 남는 것 같아서 이 곡으로 그냥 단순히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송민혁 씨의 마지막 트랙은 항상 이제 믿고 듣는 트랙이라서 아, 예, 이번에도 이별길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5위 가볼게요. 딱딱 맞는 칼각 안무에 쾌감이 느껴졌죠. 걸그룹계 원조 칼 군무돌 애프터스쿨이 댕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스쿨 뱅 흐르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나나씨가 지금 현재 연기자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호씨 영화 아,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예! 축하 액터! 축하. 액터! 아 어떻게 부담감이 좀 많았습니까? 아니면 설렘이 더 많았습니까? 어때요? 아 진짜 아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둘 다 많았어요. 사실 영화 도전 스크린 데뷔가 이게 쉽지 않은 진짜. 작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아 일단 무언가 첫 도전을 한다는 거는 항상 이제 설레고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업 활동에서 무대에서 긴장을 원래 안 하는 편이기도 네. 하고. 긴장감이라는 걸 언제 경험해봤지 생각했는데 그래 맞아 정말 옛날이죠 엄청 옛날일 네. 것 같아요 옛날이었는데 현장에서 처음으로 좀 긴장을 했어요 처음에 대본 리딩 현장이 더 떨렸나요? 아니면 첫 촬영장이 더 떨렸나요? 첫 촬영장이 더 떨렸죠 첫 촬영장 대사를 주고받는 신 앞에서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긴장을 해봤었어요. 이 영화 이제 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 이런 영화고 나는 이런 캐릭터로 연기했다. 뭐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 가능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뭐 장르는 어떤 장르예요? 약간 액션. 뭔가 그런 예. 액션. 액션 느낌? 그럼 예. 송민호 씨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저는 이게 저 약간 눈치채서 약간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건... 선한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죠? 에? 어떤 선한 거? 착한 역할 아니잖아요. 착해요. 착해요?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아니야 악역이 악역 느낌 뭐 눈빛이나 이런 거 약간 좀 아니에요. 악역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악역 네.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반전이 있는데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좀 모질이 역은 아니잖아요. 아 모질하지 않습니다. 모질이 역은 아니고 네. 그러면 두뇌는 아 좀 지적인 캐릭터 나옵니까? 아 지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뭔 역이야. 코믹이에요 본인 캐릭터 약간 코믹? 약간 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친구예요. 아, 열정적이에요. 네. 열정. 아, 그거는 표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열정이 몸에 있잖아요, 송민호 씨가. 어려웠어요. 그 나타내기가. 네. 예, 가장 어려웠던 대사 기억납니까? 아니면 긴 대사가 있었다든지. 그냥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모질이 하고 반대면은 아, 어떤 역할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네. 느낌으로 본인과 좀 반대되는 캐릭터였다. 네, 제가 평소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과는 조금 다른.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민호 씨가 이 앨범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으시고 하시다가 영화에 막 버벅대. 그러니까 막 지금 난리 났어. 되게 약간, 네. 약간 신인 배우 느낌으로. 왜냐면 송민호 씨가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그쵸. 이런 모습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야, 이게 진짜 어렵네요. 아, 송민호 씨 영화 인터뷰 나갈 때 네. 준비 좀 많이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나가면 이거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누군가 힙한 게 뭔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마마무를 보게 하라. 4인 4색의 개성이 돋보이는 마마무의 힙. 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5위를 차지했어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송민호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여러분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송민호 러브게임 혹은 송민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힙합계 넘버원, 힙합계 올리원인 분들입니다. 에픽하이의 원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청량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음악까지 잘하는 자체 제작돌 세븐틴의 홈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틴 홈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민규 씨하고 DH씨가 그림 실력이 출중해서 세븐틴 그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송화백님 모셨잖아요. 아니 영국 사치 갤러리에 본인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일단 두 번째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피스들 한 12피스 정도 보냈고요. 근데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또 아쉽긴 한데 그림만 보냈죠. 네. 예. 그래도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곡 작업을 하면서 이거 언제 그림을 그려요? 이거 송화백이 그린 게 맞아요? 제가 그렸습니다. 와, 아니 저는 사실 그 코리안 아이 특별전 롯데월드 타워 이거 그리신 것도 이것도 보고 근데 자주 계속 가서 보는데 아니 시간이 이게 어떻게 시간을 쓰면 그렇게 그 언제 그려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작업할 때 뭐 날을 정해요. 아 오늘은 음악 작업을 해야겠다. 오늘은 미술 작업 해야겠다. 그럼 미술 작업하는 날은 뭐 스케줄 끝나고 바로 화실로 가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분배를 좀 하죠. 아, 그렇게 나눠서 계획적으로. 네. 여러분 진짜 송화백 그림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정규 3집 앨범 발매 전에 또 예 컨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요거는 송화백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우리 인싸들한테 혹시 해줄 얘기 있습니까? 내 그림을 볼 때 이런 거 좀 주목해달라. 사실 이번 기획전의 컨셉 자체가 청음회 컨셉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청각과 시각을 둘 다 이제 한 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곡마다 그 그림들이 달랐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재밌게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송화백 인터뷰할 때는 또 괜찮아. 그죠? 그죠?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영화배우 인터뷰할 때만 조금 불안불안한데 지금 또 송화백님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아주 100%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송화백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깡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화제의 역주행을 한 비의 깡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비 깡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제 댄스 챌린지로 역주행을 한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탕! 챌린지. 댄서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성문현 씨 너무 멋있더라고요. 챌린지. 네, 챌린지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스웩이야 진짜 너무 멋있고. 근데 이게 지금 탕탕탕탕이 굉장히 우리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엇박이어가지고 쉬었다가 탕탕 들어 이게 붙점이어가지고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저요 노하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박자를 카운터해라 뭐라던가 요거를 한번 글을 적어서 띄어쓰기로 약간 타이밍을 자기만의
그러면 처음에 탕탕탕탕은 같은 박자잖아요. 네. 그다음에 탕탕탕탕 네. 탕탕탕탕 여기까지는 똑같고 탕탕 세 번째까지 똑같고 네. 아, 아니다. 두 번째까지 똑같고 탕탕탕탕 아, 두 번째도 다르네 그러면. 탕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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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탕탕탕 탕탕탕탕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고요. 다음에가 너무 어려워요. 어, 이거 다음에가 어떻게 탕탕탕 이거 그냥 많이 들으시면 돼요. 아, 난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 못하겠던데 이거 무슨 저는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안 맞아 계속. 요 게임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박자 맞추기. 진짜 이거 네. 나중에 게임 예전에 왜 3, 4 이것처럼 아, 네네네. 그 탕탕을 못 맞춰가지고 뒤에 가면은 요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큰 그림 그리신 것 같아요. 큰 그림이네요. 큰 그림. 탕 네. 게임. B씨의 또 하나 역주행 송이 있는데 바로 차에 타봐라는 곡인데요. 이번에 송민호 씨 첫 번째 트랙이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러브 인 더 카. 여기 네. 여기 누워서 딱 누워서 시작하더라고 퍼포먼스. 네, 맞아요. 이거는 송민호 씨의 그림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 안무팀. 오 안무팀에. 네 처음에. 퍼포먼스 안무팀 하트 너무 이뻐요. 어 너무 좋아요. 누워서 아 그리고 중간에 차키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 차키 누구 차키입니까? 제 차키입니다. 아 진짜요? 나 그거 물어보고 네. 싶었어. 오늘 다시 봤어. 오늘 다시 봤어. 끝내신다. 아 여러분 아니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어 맞아 저 빨간 거 빨간.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아 저거를 소품으로 제작을 했을까 아니면 누구 차키일까. 아 너무 웃기다. 예 네, 송민호 씨 차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퍼포먼스 할 때 혹시 비하인드 있어요? 어 이거 여기도 끼끼끼끼 계속 나와 여기도 끼끼 그쵸 예. 브레이크 소리 같은 건데 예. 요거는 마지막에 후렴 아우트로에 예.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우웅 빵빵 막 이런 예. 소리가 있어요. 그거 때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것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단체로 떠나는 것처럼 예. 즐겁게 떠나면서 사라지자 무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짰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 참 좋아해 송민호 씨 예전부터 네. 그죠? 맞아요. 아 이번에는 타이틀곡 이제 엔딩 네. 무대 몇 번 남았습니까? 어 이제 한 번 정도 남았어요. 아 그 한 번에는 탕탕탕탕에 네. 하트 마지막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정말 느낌표 때까지 예, 네. 챌린지 할 때처럼 하트 우리 인서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귀에 꽂히는 래핑으로 리스너들의 취향 저격 탕! 특색 있는 퍼포먼스로 이너서클 취향 저격 탕! 화려한 스타일링으로 대중들의 취향 저격 탕! 매력 장전 제대로 한 송민호의 탕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성민호 탕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타이틀로 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썼나요? 네, 처음부터 좀 타이틀로 생각을 하고 썼고요. 아무래도 좀 도망갔다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좀 못 보여드려서 예.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후렴이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그 이유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또 노력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또 모르죠. 어 아니 또 모르죠. 아니야 송민호 씨 그런 적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뭐 절박하게 뭐 마음을 얻고 하려고 한 적 없잖아요. 이제 말할 때 과연 그럴까요? 궁금해. 과연. 가사가 굉장히 귀여워서 남자가 네. 할 수 있는 모든 건 정말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네. 너무 공감돼요. 너무 귀엽게 어필을 해가지고 네. 예 가사를 어디서 아이디어 얻었나가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뭐 간접 체험 뭐 미디어나 네. 뭐 영화 뭐. 우리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재밌게 채워봤고요. 귀엽게 그냥 네. 송민호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뮤직비디오 뒤에 막 불,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거 실제죠. 한 방에 봤어요. 그 곰 인형이 네. 크기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4m 넘었어요. 어? 엄청 컸어요.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래서
엄청 큰 공연인데 정말 한 방에 불타더라고요. 와, 4m. 네. 아니 그러면 그 열기가 확 왔을 텐데. 뒤에서 등이 엄청 뜨거웠어. 그렇죠. 진짜 다 입을 거. 그때 진짜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그신 찍을 때는 너무 더웠어요. 그신은. 아 그리고 그 대형 선물 꾸러미. 맞아요. 막 끌고 가는 글씨는 아 이거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어쨌건 CG니까 예. 이제 그린 스크린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대한 박스를 끄는 걸로 이제 밧줄을 연결해서 끌었는데 그렇죠. 예, 상상하면서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좀 끌어서 걔가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딱 슛 들어갔는데 안 끌려와요. 아, 끌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힘이 세다. 근데 컷 했는데 뒤에서 밀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비하인드가. 저는 진짜 끄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사실 그때 안 밀어줬어야 더 리얼한 연기가 나오는 건데. 네. 아,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때. 아, 다들 그만해.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다들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듣고 싶었어요. 예,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컬러 스키니즌 열풍의 주역. 그 시절 다들 개다리춤 한 번씩 췄잖아요.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G가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이게 참 제목이 한 글자지만 임팩트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명곡입니다. 소녀시대 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대한민국의 썸 열풍을 일으킨 분들이죠. 기분이 멜랑콜리해지는 노래 소유 정기고의 썸이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소유 정기고 썸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한 곡으로 정기고 씨가 국민 썸남이라는 수식어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활동하면서 이번 앨범에 사실 실험적인 네.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 활동하면서 얻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우리 인서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사랑꾼? 사랑꾼! 아하, 사랑꾼 욕심내는 이유 뭡니까? 사랑꾼. 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 아, 사랑꾼이란 말 듣고 싶어요.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송 모지리부터 송화백부터 손가락부터 뭐 정말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꾼 송민호. 근데 네. 원래 평소에도 약간 사랑꾼 스타일 아니세요? 주변인들한테 사랑 많이 주시고? 사랑 많이 주려고 하고 사랑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표현이 좀 부족하지 민호 네. 씨가. 그죠? 맞아요. 근데 듣고 싶어요 사랑꾼이라고. 듣고 싶습니다. 예. 듣고 싶습니다. 사랑꾼. 아니 이번에 콘서트에서 탕 먼저 공개했잖아요. 탕 말고 그거 루징. 맞아 루징.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우리 인서들 보면서 느낌 왔습니까? 어땠어요? 아, 울컥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울컥했는지 네. 어느 부분에서? 뭔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대면하는 거기도 그쵸? 했고 오프라인 동시에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 뭔가 선물을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레기도 하고 약간 거기서 울컥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선물을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대면 맞아요. 팬싸도 오랜만에 했고 네,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받은 그룹이죠. 국민가수 G.O.D의 길이, 제목이 한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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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지오디 길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뭐 아이유, 헨리, 양다일, 조연아 씨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한 곡이기도 한데요. 성민호 씨가 이번 앨범에는 못 넣었지만 아, 네. 이 선배, 그러니까 선우정아 씨처럼 아, 네. 이 선배님하고 작업을 좀 구상했다던가 만들어놓은 곡이 있다던가 이런 분 있습니까? 곡을 쓰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던가 뭐. 아니요. 없네요. 없어요? 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네. 이번 아, 앨범에 다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사실 이제 위너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에. 네. 근데 이렇게 열일을 하면서 과연 위너 음악은 도대체 몇 곡이나 써놨을까? 그냥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안 써놨어도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이제 써야 되고요. 아~ 이제 끝났어. 울지 마요. 울지 마. 이제 써야 됩니까? 이제 지금 12월인데. 네. 아 근데 이미 네. 있어요. 어? 몇 곡이 있습니다. 아니, 녹음 해놓은 게요? 아니면 써놓은 게? 써놓고 해놓은 게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뭐. 아 그래서 사실 너무 바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네. 그 위너 곡은 얼만큼 완성이 돼 있는지를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제 파트 빼고 완성된 곡들이 좀 있고. 아~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이제 채워야 돼요. 아 그러면 본인 파트를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하네요. 다른 파트를 먼저 써놓고. 왜냐면 제가 바빴기 때문에. 아하. 그래도 본인 파트를 먼저 안 쓰고 본인 좋은 곡은 본인 솔로로 다 빼고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색깔이 다르니까 네. 예 여러분 뭐 많은 분들 기다리시겠지만 위너의 또 새로운 앨범 저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네 잠깐만요. 세계 정상의 우뚝 선 월드와이드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오니, 제목이 한 글자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송민호 씨와 마무리할 텐데요. 오랜만에 러브게임도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요. 못한 얘기 없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인서들 사랑합니다. 어허, 역시 인서. 혹시 인서들이 모르는 비하인드나 본인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번 활동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신인 배우 송민호 씨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인서들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고 앞으로 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그게 좋았어가지고. 마지막 엔딩 무대에 탕탕탕 하트 해주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송민호 씨. 엔딩 요정 좀 어려워하지만 우리 인서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윙크도 한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와, 윙크까지. 마지막으로 와. 귀엽게 인서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인서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송민호 따랑해.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